네, 2016 봄 카오스 강연 뇌가 보는 뇌 제5강부터 8강까지 사회를 맡은 김철훈입니다. 네, 내일부터 긴 연휴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또 많은 자리를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강연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강연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정수영 박사님이십니다. 또 뇌과학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신데요. 네, 정 박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네. 네, 착각하는 뇌라야 한다. 네. 이게 어떤 의도로 이런 제목을 정하셨는지요? 아, 사실 우리가 세상을 본다는 것이 사실은 착각이거든요. 근데 그게 뇌가 뭐 잘못해서 착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일을 하려다 보면 착각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인지 과정이 사실은 착각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제목이 착각하는 뇌라야 한다라는 제목대로 저희 강의 내용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착각하는 뇌, 두 번째는 그 착각하는 뇌의 과정을 이루는 신경 기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두 번째에서는 눈에서 시각 피질까지 어떻게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에서는 시각의 복수 병행 처리 경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착각하는 뇌. 여기 유명한 화가인 애셔라는 사람은 이런 시지각의 원리에 착각을 이용해서 아트를 많이 남겼거든요. 그래서 애셔 찾아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착각을 유도한.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볼게요. 감각기관의 기능은 우리가 처한 세상을 정확히 감지하여 이를 뇌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거 마음속으로 이게 옳은 말인지 아니면 옳지 않은 말인지 좀 생각해 보세요. 먼저 뭐 다 힌트를 드렸으니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그 예시를 통해서 이 말이 진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 지금 두 개의 선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선분의 길이는 사실은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 도형은 여기 있는 요 색깔의 조도하고 여기에 있는 조도는 사실은 같다고 말씀드리면 믿어지지가 않으시죠? 다음 보세요. 저 아무 짓도 안 하고 여기다가 막대기만 하나 그었어요. 이제 같아 보이시죠? 자 여기도 막대기만 걷는데 같은 게 보이시죠? 이렇게 착각은 우리가 이게 같다고 알고 있어도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착각이에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릴게요. 요 밑에 있는 자극을 보세요. 뭐가 움직이죠?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를 딱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주변에 막 점들이 막 있어요. 유령 같은 점들이.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유령점을 하나 빡 따라가 보세요. 잡으려고. 그럼 싹 사라지고 다시 주변에 유령점이 나타나요. 이거 유명한 허르맨 그리드라는 착시를 유도하는 자극이고요. 자, 요 자극도 마찬가지로 여기 팩맨 세 개가 입을 가운데로 벌리고 있고 여기에 삼각형의 일부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그 위에 하얀 삼각형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보이시는 분은 조금 정상에서 벗어나신 분이지만 그것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없는 걸 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만 보세요. 가운데. 그리고 지금 번쩍번쩍하는 것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보세요. 색깔이 무슨 색깔로 보이죠? 네? 흙에. 초록색인데 소록색이 점점 진해지는 거 느끼세요? 자 진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분홍색을 보는 색깔이 피곤해져요. 그러면은 분홍색의 보색인 애가 야 둘이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데 얘가 약하니까 녹색이 강해져서 녹색이 보이는 거에서 피곤할수록 더 세게 보이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피곤해서 실제 세상은 여기 사실 회색인데 녹색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스탈트 심리학자들이 좋아하는 자극인데 여기 있는 점들은 요거 점들을 이런 형식으로 모으지 않으면 절대로 달마시안 볼 수 없어요. 특정한 패턴으로 모아야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을 이 심리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요소로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게 적용되는 게 음악이에요. 여러분 음악은 도레미 뭐 이런 걸 아무리 나열을 따로따로 해도 그게 적절한 순서와 리듬을 그 길이를 가지고 반복됐을 때 만들어지는 리듬을 요소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
자, 이런 것들이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이 주장한 바였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 전경 현상. 우리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저 배트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펭귄맨을 볼 때는 배트맨 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박쥐가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까 배트맨 거꾸로 그렸는데, 배트맨을 보고 있을 때는 펭귄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배경 전경 현상으로서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여기 계신 숙녀분을 전경으로 딱 보면 여러분은 다 배경이에요. 안 보여요. 이렇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택한 배경이 다 이겨버려요. 전경이 다 이겨버려요. 배경은 뭉뚱그려지는 그런 현상이고, 이게 우리 지각 시스템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로 네커 튜브라고, 네커의 그 사각형인데, 자, 이 부분이 안으로 쏙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죠? 그럼 반대로 입은 똑같은 부분이 앞으로 뿍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애초에 애매한 자극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애매한 자극의 지각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죠? 우리죠. 자, 이렇게 우리 감각기관의 기능은 우리가 처한 세상을 정확히 탐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히 감지하는 게 얘네들의 목적인데, 그러면 어떻게 적당히 감지하는지 우리가 좀 알고 싶죠?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 제가 모은 거예요. 뭐 정답은 아니에요.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주변 환경에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 시스템을 갖고 태어나는데, 내가 한국 사회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콩고에서 사용하는 말소리를 다 들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어렸을 때는 아주 세상의 모든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한 생후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되면은 자기가 있는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말소리만 듣게 청각 시스템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실험한 건데, 여기 패트리시아 쿨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언어 발달 신경 생리학자인데, 여러분 아기들이 삐까부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악궁 이거 좋아하고 여러 번 하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걸 이용했어요. 그래갖고 아기가 엄마 품에 앉아 있고, 여기 실험자가 인형을 들고, 여기 블랙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이러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아, 그러다가 E로 바뀌어서 소리가 바뀌면, 아기가 정해진 시간에 이 박스를 딱딱 주시려면 불이 짠 켜지면서 곰돌이가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게 하면서. 근데 아기들이 이걸 되게 좋아해갖고 아기를 데리고 실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한테 미국 문화권에 많이 들리는 L, R 이렇게 들려주면, 그게 소리가 그 차이를 알 수 있으면 그 아기가 얘를 보겠죠. 자, 그런 반응을 통해서 얘가 소리를 들을 수 있나 없나를 조사한 거예요. 그럼 보면 6개월 동안의 아동들은 미국에든 일본에든 R하고 L을 구별할 수 있어요. 50%면은 못하는 건데 65%니까 꽤 구별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같은 애들을 10개월에서 12개월, 1년 정도가 된 상태에서 하면 미국 애들은 더 잘해요. 이제 더 잘 구별을 하는데, 일본 애들은 구별 수준이 못하는, 거의 그 랜덤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차별을.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니까, 자, 미국 엄마가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애한테. How she's so pretty. 베이비 턱을 하면서 이제 읽어주는데, 보니까 R하고 L의 분포가 몹시 많아요. 그걸 읽을 때. 그 대신 일본 엄마가 일본 애기한테 책을 읽어줄 때는 R하고 L은 없고 우리 리을 발음, 그 중간 발음, 리을 발음을 잔뜩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듣고 오랫동안 듣다 보면은 이런 말만 들리니까 일본 애들은 이런 말을 듣는데 청각 시스템이 튜닝이 되고, 미국 애들은 요 소리를 듣는데 튜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연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이거를 어떻게 바꿀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일본 애한테 이 미국 아줌마가 매일매일 집으로 와서 동화책, 미국 동화책을 그랬어 하면서 읽어줘요. 그렇게 하면 10개월이 돼도 미국에는 미국애처럼 돼요, 일본 애들이. 그런데 이것의 놀라운 점은 테레비로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실험이 알려주는 바는 뭐냐면, 언어의 발달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몹시 중요하고, 어떤 우리 머릿속에 사회적인 브레인이 따로 있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학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언어 발달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실험에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주변 환경에 많은 것을 듣도록 지각한다는 것이에요. 지각 시스템이 발달하게 돼요. 두 번째, 과거 경험.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도형이 볼록 튀어나온 걸로 보이세요? 쑥 들어간 걸로 보이세요? 튀어나온 걸로 보이죠? 제가 이제 마술을 부릴 거예요. 자, 이제 조명이 밑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됐나요?
이제 쑥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죠? 여러분 왜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였을까요? 왜냐하면 태양도 위에 있고 달도 위에 있고 조명도 위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거 반복을 통해서 아 조명은 위에 있으려니 말하지 않아도 볼록 튀어나오게 본다는 거죠. 이게 과거 경험이에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우리 시스템에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생겨서 그 다음엔 다른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거 경험이 우리의 지각을 결정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대. 내가 쥐를 기대하면 화난 쥐처럼 보이고 안경 낀 마음씨 아주 좋은 아저씨를 기대하면 아저씨로 보이고 이런 현상은 너무 많죠. 우리나라 속담 중에 바로 이거를 설명한 속담 뭐 있죠? 개 눈엔 똥만 보인다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이 진짜 지혜가 아주 출중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변화. 우리 시스템은 지속되는 뭔가는 지각하기 몹시 힘들어요. 그걸 이용해서 카무플라지를 하죠, 동물들이. 이거 왜 그럴까요? 어떤 지각, 어떤 그 자극이 지속돼요, 내 주변에. 그러면 개는 안전한 거겠죠, 내가 안 죽는 한. 그러나 뭐가 변하면 위험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개는 지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속되다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그 지각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어떤 적절히 어떤 것을 적절히 하냐면 우리는 주변 환경에 많은 거, 과거에 반복되었던 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지속되다가 변화하는 거 등등을 우리가 하는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우리 생존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거를 몇 개 보여 드릴게요. 말소리 중에서 사실 우리 사람들은요. 매우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사실 20kHz까지 들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저희 같은 사람은 이미 13kHz지만 굉장히 어린 고등학생은 20kHz까지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람 말소리가 우리 생존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그래서 말소리를 담당하는 그 주파수 대역이 125Hz에서 7kHz 정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달팽이관, 귀에 있는 달팽이관이나 청각피질에는 주파수 지도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파수가 차지하는 영역을 보면은 낮은 데에서 7kHz가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주파수 대역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주파수 대역이라서 넓은 피질 영역과 넓은 세포들이 그거를 처리하는 데 다 할애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촉감과 피질도 그래요. 그래서 손이나 이런 데서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남자는 호문클루스라고 불리는 리틀맨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 합성인데 요 신체의 비율을 이 신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피질의 양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손이나 입술 좀 그렇지만 성기 이런 데를 굉장히 많이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동물마다 좀 다르겠죠. 그래서 토끼는 얼굴에서 오는 정보를 더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얼굴이 더 크게 표상되는 거죠. 굉장히 재밌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시각은 어떨까요? 우리의 시각은 가장 생존에 중요한 부분이 우리 중심 시야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볼 때마다 제가 시야를 맞추는 분에게 제가 지금 상세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중심 시야인 이 부분을 처리하는 제 뇌의 영역, 뒤통수에 있는데 제 1차 시각 피질을 보면 중심 시야는 사실 전체 시야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뇌 영역에서는 여기보다 더 커요.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부위일수록 더 많은 뇌세포, 더 많은 뇌 조직을 할애해서 그거를 잘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각은 생존에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감각 재료에 대해서 내려지는 해석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카피하는 게 아니에요. 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지각은 객관적이지 않고 내가 내리는 해석이니까 주관적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외부 대상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리는 거니까 능동적으로 해석을 내리게 되고 밑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바람아 프로세스로 위에서 탑다운 프로세스로 처리가 되면서 세상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지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 수준의 신경과학 교재를 보면 고등인지 과정의 첫 챕터가 항상 지각과 감각이에요. 복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등인지에 나타나는 놀라운 원리들이 그대로 지각에 나타나는데 지각은 외부 참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점증하기가 굉장히 좀 쉬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각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파트 눈에서 시각 피질까지 어떻게 가나 한번 봅시다. 시각 경로는 다른 그 감각 경로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눈에서 일련의 처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눈을 떠나는 세포가 망막신경절 세포인데 그 걔네들의 축색이 눈을 떠나면 여기에 시상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뇌 구조 안에. 그럼 그 시상에 시상 중에서도 시각을 처리하는 외측실상핵, 영어로 lateral geniculate body라고 불리는 그 핵에 시냅스를 맺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포가 다시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뒤통수에 있는 제1차 시각 피질로 정보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시각 피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냅스 두 번만 건너면 돼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의 출발인 눈을 검안경으로 들여다봐요. 여러분 안과 검사하러 가면 이거 다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 선생님한테 꼭 보여달라 그래요. 그래서 내 눈이 건강한가, 나의 그 중심하는 건강한가, 옵틱 디스크는 이거 다 항상 체크, 여러분도 보여달라면 꼭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지표가 있어요. 하나는 시신경 원판이라고 불리는 지표하고 하나는 황반 또는 중심아라고 불리는 지표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황반 이 부분이 시각적인 처리가 잘 되는 지역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가운데에 있는 중심아가 가장 시력이 좋은 영역이에요.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근데 놀랍게도 여기 중심아 보세요. 핏줄이 중심아를 피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핏줄이 중심아에 있으면 빛이 들어올 때 핏줄에 의해서 막히겠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주 가느다란 가느다란만 가고 있어요. 이것과 반대로 시신경 완판을 보시면요, 얘네들은 일단 광수용기가 없어요. 이 자리에는. 그래서 허옇게 보이고, 이 시신경 완판에는 이 눈의 출력을 담당하는 세포들의 축색이 한 자리로 다 모여요. 그래갖고 눈을 떠나요, 다발로. 그래서 뇌로, 이제 대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시신경을 구성하는, 출발하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동맥과 정맥이 출발 드나들면서 눈과 눈에다 영양도 공급하고 노폐물도 없애주고 그러고 있죠. 자,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떠나기, 이 슬라이드를 떠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자, 우리가 이 중심화를 가지고 세상을 딱 보면 초점이 맞는 그 지역의 상이 중심화에 맺어지게 돼 있거든요. 가장 시력이 좋기 때문에. 자, 그럼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위 아래로 금을 거주면은 이 위쪽 망막에는 세상의 아래쪽에 상이 맺혀요. 왜냐하면 상하좌우가 뒤바뀌기 때문에 아래쪽 망막에는 세상의 위에 상이 맺히고, 자, 여기 수직선을 근본으로 해서 요 옵틱 디스크가 있는 게 코 쪽인데요. 코 쪽 망막은 세상의 반대쪽이 맺히고, 어쨌든 그 다음에 관자니 쪽 망막도 상대적으로 다른 쪽이 맺히게 돼 있어요. 이건 우리 다시 좋은 그림을 가지고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중심화를 다시 봅시다. 눈알을 단면도를 내서 보면은 빛이 초점을 맞추면은 그 상이 중심화에 맺게 되는데, 여기 보면 원폭 들어가 있죠. 원폭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고, 세포를 갖다가 꺼내 가지고 눈을 꺼내서 염색을 해보면 또 원폭 들어가 있어요. 이게 원폭 들어가서 포비아가 라틴어로 구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잘라 가지고. 자, 그러면은 왜 구덩이가 만들어지냐면요, 이 눈이 참 신기로운 게, 여러분이 안구를 디자인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그 눈에 빛을 탐지하는 세포가 광수용기잖아요. 그럼 광수용기가 제일 먼저 나와야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은 광수용기가 제일 뒤에 가 있어요. 그 이유는 광수용기에 필요한 여러 머시너리들이 리제너레이션도 해야 되고 뭐 영양 공급도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뒤에 붙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앞에 있는 여러 조직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거의 반투명하긴 투명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없는 것보단 나쁘죠. 그래서 중심화에서는 아주 좋은 시력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 세포들이 이렇게 비켜줘요. 없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원폭 파이는 거예요. 자, 이게 놀라운 이 자연의 섭리를, 저는 이거 보면 소름이 쫙 끼쳐요. 이렇게 자연이 우리 시각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 이게 중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광수용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망막상에서 추상체와 간상체가 어떤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여기 눈입니다. 여기가 중심화가 있어요. 이 중심화의 지점을 우리는 익센트리시티 0라고 불러요. 여러분 익센트리시티가 무슨 뜻이냐면요, 야 걔는 되게 익센트릭해. 그럼 무슨 뜻이냐면 걔 진짜 괴짜야, 이런 뜻이에요. 평범해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망막에서 익센트리시티 0는 중심화예요. 그래서 익센트리시티가 크면 중심화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말초시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한 눈에서 중심화가 0이고 그러면 그 눈에서 지금
옵틱 디스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코 쪽 망막이 있고 관자놀이 쪽 망막이 생기겠죠. 상상해 보세요. 여기 중심화, 코 쪽 망막, 관자놀이 쪽 망막. 양쪽으로 말초 시야가 잡히게 되어 있죠. 그때 추상체, 녹색으로 보이는 이 추상체의 분포가 어떠냐면요. 가운데 중심화에서 아주 높은 분포를 보이다가 금방 분포가 떨어집니다. 말초 조금 가기만 하면 분포가 떨어져요. 그러나 그것과 반대로 간상체는 오히려 이 중심화에서는 전혀 분포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쭉 올라가다가 말초에 한 17도 근처에서 가장 픽을 이루고 서서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간상체가 추상체보다 훨씬 더 빛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현상을 저는 매일매일 이용해요.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집에 갈 때 어두컴컴할 때 집에 가셔요. 일찍 가시는 분은 일을 좀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뭐 아주 껌껌한 날만 아니면 하늘에 별이 막 떠 있어요. 도시라서 좀 희리뭉동하게 떠 있는데 내 눈을 가지고 저 별이 이렇게 북두칠성 같은 건 잘 보이는데 희미한 별들 많잖아요. 딱 보면은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간상체가 훨씬 더 민감도가 좋은데 간상체의 픽이 여기예요. 중심화로 줄이 중심화로 딱 보면은 민감도가 너무 낮아서 추상체라든지 여기에 있는 요 부근에 있는 간상체들 낮아가지고 못 봐요 거를. 그러니까 가장 밀도가 간상도가 높은데 그 별을 위치시키면 비록 직시하지를 못하나 희미한 애는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원리를 강아지에도 적용해요. 부끄러움이 많은 강아지나 겁이 많은 강아지는 이렇게 쳐다보면요 움찔거려요. 그러면은 눈을 좀 띄어서 멍하니 보면 강아지가 좋아해요. 항상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간상체를 이용해서 강아지를 봐야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중심화를 통해 가지고 여기 중심화에는 추상체가 많고 간상체는 여기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여기 추상체를 한번 봅시다. 중심화의 근처에 있는 추상체는 추상체밖에 없는데 이 동글동글하면 하나가 셀이에요. 셀 보면은 되게 크기가 작죠. 그런데 이제 그 말초로 가면 갈수록 추상체의 수가 줄어들지만 크기가 커지죠. 자, 얘네들이 어떤 결과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봅시다. 이거는 카메라의 픽셀과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영역을 수많은 픽셀로 사진을 찍는 거랑 같은 결과예요. 여기는 똑같은 영역을 픽셀 10개로 찍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누가 더 섬세하고 디테일이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까요? 얘가 찍겠죠. 그래서 화소가 높은 카메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주 미묘한 디테일이 막 변하는 거 이런 거를 보려면은 우리 추상체가 아주 작은 세포로 존재하는 중심화로 봐야 돼요. 즉 시력이 좋아요. 공간 분해능이 좋다, 시력이 좋다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책을 볼 때 이렇게 보지 이렇게 안 보죠. 왜냐하면 중심화의 시력이 제일 좋으니까. 그러나 이제 반대로 다른 현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주 미미한 빛을 탐지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광자가 하나 똥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포는 너무 영역이 작아서 그 광자가 나한테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세포는 넓으니까 광자가 나한테 떨어질 확률이 크죠. 그래서 빛을 탐지할 확률은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 세포의 크기와 공간 분해능, 그 시력, 그거랑 빛을 탐지할 수 있는 민감도는 같이 가는 속성인데 세포의 크기가 클수록 민감도는 커지지만 공간 분해능은 낮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원 강의하면은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은 그 강의는 다 배웠다라고 말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을 도와주는 현상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지금 중심화에서 있는 추상체예요. 그리고 중심화의 추상체에서 그 눈에서 일어나는 시신경 처리가 있고 눈을 떠나는 망막신경절 세포가 여기 있어요. 이럴 때 중심 와에 있는 요 신경회로는 거의 추상체 하나가 그 망막신경절 세포 하나랑 1대1로 연결이 돼요. 그러나 말초 시야를 가면은 하나의 망막신경절 세포가 수많은 추상체와 간상체가 연결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포의 입장에서는 세포체가 큰 거랑 똑같은 영향이 되겠죠. 빛을 받아들이는 빛이 많아지니까. 따라서 이런 걸 정보의 수렴이라고 하는데 정보가 모아서 하나로 가는 건데 정보의 수렴이 많아지면 민감도는 증가하지만 여기서 공간 분해능이 떨어지게 돼요. 자, 이런 효과가 시각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강조되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심화가 시각 피지쯤 오면은 중심화 영역을 담당하는 시각 피지 절반이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자, 이런 얘기를 했고.
자, 이거랑 관련되어서 따라서 추상체와 간상체가 하는 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간상체는 빛에 매우 민감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빛이 조금만 강해지면 얘네들은 더 이상 반응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더 강한 빛을 주어도 다른 반응을 내주질 못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밤에 작용하는 야간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추상체는 빛에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리둥 어수푸레한 데서는 작동하지 않지만 빛이 강할 때 반응을 시작하고 그 대신 더 강한 빛, 더더 강한 빛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반응을 내줘요. 그래서 얘네들은 낮에 사용하는 주간시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야간시라는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또는 열심히 일해서 밤에 퇴근하시는 분들 전 새벽에 개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게 되고 맨날 맨날 경험하는데 새벽에 딱 나가서 어슴푸레할 때 산에 가면은요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보이지 않고 푸르딩딩하게 보여요. 그 왜 그러냐면요 간상체가 종류가 하나예요. 옵신이. 근데 걔네들이 푸른색에 튜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이 없는 이런 황혼역이나 새벽에는 간상체를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는데 따라서 색상이 사라져요. 그때는 그 대신 회색 같기도 하고 푸른색 같기도 한 그 톤으로 계속 보이는 거죠. 자 추상체는 그 대신 파장변별을 해요. 그래서 추상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색채 지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내용 똑같은 내용인데 간상체가 수용장이 크다 보니까 또 경로상에서 정보 수렴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공간 분해능이 점점 나빠져서 얘네들은 디테일을 볼 수가 없게 돼요. 추상체는 반대 경우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추상체는 손상되면은 여러분 legally blind라 그래가지고 간상체가 멀쩡해서 밤에는 멀쩡하게 볼지라도 낮에는 맹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각장애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간상체는 뭐 비타민 A 같은 거 모자르면 결국 어떻게 되죠? 야맹증이 되죠. 밤에 잘 못 보게 되죠.